자기야, 옆으로 넘어갔는데? 신경 쓰지 말어. 에. 지금 와서 신경 쓴다고 그게 되겠어? 나는 이렇게 키큰 애가 마음에 안. 이만큼이나 컸는데 아깝다. 진짜 섞을 때잘 섞었어. 애면 안 보였었어. 얘만 그래도 있나? 20일 있으면 긴장할 정도 무는 되겠지. 가운데 애들이 작아. 끝에 애들은 큰데. 큰 거는 엄청 컸는데. 그래도 큰거 많이 보이는데. 와, 여기, 여기 봐. 얘 되게 어디? 크다. 얘. 여기 제법 컸어. 왜냐면, 아, 우리랑. 이 정도면 뭐, 크다. 이 정도면 되겠구만. 얘, 우리 몇개 심었지? 100개는 되나? 작년처럼 99개는 있어야 되는데. 작년에 한 20개 넘게 남겼지. 근데 이번에 배추가 더 많잖아. 여기가 작아. 여기가. 왜 작지? 에휴. 뭐야, 알아서 기회를 크겠지. 한번더 줄까? 그만 줘도 된다며. 무에다만. 얘 어떻게 버려? 놔뒀다 이따 집에 가져가서 저 묵고 끓일 때 써. 얘 무만한 거 갖고 어떻게 해. 야, 이거 통 대단한데? 너무 크다니까. 야, 으, 꽤 앉았다, 야. 얘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애들이 있거든요. 이거는 키도 엄청 커. 그거 봐. 이게 도대체 배추야, 뭐야? 아, 너무 이게. 무식하게 컸어. 얘 어떡할 거야, 이 키를. 앉았냐? 통 지대로 앉았는데. 나중에 이거 저기 캘때 너무 힘들 것 같아. 오, 완전 단단해. 어우, 짠짠한데? 완전 단단해. 뭐, 옷자락은 통이 안 왔는데 어쩐다 그러더만, 잘 안고 있구만. 그것도 아닌 것 그지? 잘 앉았지. 같아. 얏. 얘 뭐가 먹었다. 그때 뭐가? 자기가 뜯어놓은 건가? 그런 걸 거야, 그러면? 이거? 어디? 이거 그때 자기가 청벌레 잡던 거 아니야? 청벌레가 뜯어먹은 거? 이거지. 벌려봐. 도로 깨끗한데? 안 졌어. 근데 얘 깨끗한데? 먹은 거잖아. 그때 자기가 뜯고 속에서 다시 컸나? 컸나 본데? 여기부터 야, 괜찮잖아. 많이 컸는데? 벌레가. 뜯어먹은 거는 다 되고 속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만큼 앉았는데? 야, 걔는 엄청 잘 앉았네. 야, 이것만 보면 다른 것도 똑같단 얘기잖아. 도망갔다는 얘기. 단단해, 단단해. 완전 단단해. 괜찮은 것 같아. 여기 단단해. 완전 단단한데? 괜찮겠다. 빨리 캐야 될것 같은데? 단단해. 이렇게 얘는 크니? 부실해. 왜 부실하지? 얘 넘어갔어, 자기야. 옆으로 넘어갔는데? 신경 쓰지 말어. 에. 지금 와서 신경 쓴다고 그게 되겠어? 나는 이렇게 키큰 애가 마음에 안 든다. 작은 애들이 더 나은 것 같아. 키가 너무 커. 걔는 보고 있지? 지금 네 만지는 거. 예? 걔는 고 날개하고 고 안쪽 거하고 엄청나게 웃자란 거지. 겉에 거를 얘네들 다 버리는 애들이잖아. 그만큼.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버린다고 봐도 돼. 얘는 여기부터 써야 될것 같고. 이게 거미가 원래는 그래도 얼마나. 약을 잘 쳐서 그런지 진딧물이 없어. 괜찮아 보여. 얘 봐, 꽃처럼 앉았다.
뭐 있어? 아니. 저 뒤에 거. 어. 어디? 어, 그 큰 거 있지, 그거. 이거? 키 큰 놈. 예? 어. 어. 그런 게 진짜 웃자란 거지. 배추가 저렇게 클 수가 없거든. 저게 지금 속이 안 들어 보여. 저게 어마무시한 거잖아. 헐렁이야, 헐렁이. 얘는. 거미줄이 많아, 자기야. 거미줄은 상관없지. 거미야, 뭐 상관없지. 어, 얘도 몽우리가 생겼다. 다 괜찮은데? 아직 튼실해요. 그 해충과 뭔가 준 거는 어. 아직도 남아 있네. 남은 거? 응. 마지막에 넓게 뿌려줬거든. 괜찮겠지. 그거는 겉에 지금 안 묻었어. 엄청 딱 단단해.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괜찮은 것 같아. 여기 바깥만 그래. 요 부분이 녹음병이 생겼는데 속에는 뭐 문제 없잖아. 속은 괜찮은데. 예, 이게 녹음병인데 속에까지 녹음병이 들진 않지. 속은 괜찮아. 그럼 겉에만 뭐 됐지 뭐. 다 괜찮아요. 청벌레가 먹었으면 겉에부터 먹었겠지? 구멍이 크게 뽕뽕 뚫리는 거 있지? 그런 것들이 거? 청벌레가 먹는 거야. 이러네, 이러네. 이게 구멍이 있는데. 봐봐. 이렇게. 그렇지. 그런 거는 안쪽을 봐야 되는 거지. 근데 지금은 이미 다 아물어가지고 지금은 봐도 의미가 없지. 얘는 왜 이래? 그러니까 걔하고 지금 이놈아가, 야, 이거 봐, 옆에서, 이렇게, 이게 나오잖아. 아, 그래서 모양이. 그치? 그러니까 왜 그렇지? 지금 기형이 된 거지? 얘는. 희한하다. 뭐, 무슨 상관이야. 손밑이 옆에서 나와.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차고 있고, 저 맨 끝에 제가 이상하고. 나도 올해 이런 배추는 처음 본다는 거야. 이게 이렇게 크고, 요, 이 잎이 크고, 이 속에 이렇게 조그맣게 앉기 시작하는 게 나도 처음 봐. 이거 완전 헐랭이가 됐잖아. 얘도 헐랭이야. 어, 걔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들이 얘기하는 웃자람의 현상이지. 근데 속은 뭐 잘 앉고 있으니까. 그치 뭐. 겉에 필요 없는데. 됐어. 이거? 이거. 이거는 먹지 않을까? 충분하지. 그치? 에이씨, 여기는 두 개가 연달아 가장 많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예 다듬어 가자. 어우, 이만해. 엄청 크다, 진짜. 이게 황금 배추지? 뭐 아, 여기 섞여서 뭔지 몰라. 황금일 가능성이 많지? 아, 속이 안 차서. 야, 그래도 예쁘다. 미니. 귀엽다. 야, 먹어도 안 해, 다. 야, 속은 찼네. 자, 요만해. 요만해. 요만해.